구순자한테 따라 들고 묻어 들고 도상에서 앞을 서서 허주와 신의 앞을 서고 애군액살 사례살소 오늘 한번 거들어 갑시다. 상궁주단에 따라왔던 줄, 영산에 자살하고 하와이에 갔던 허주어신 이 줄이 이렇게 너무 머리를 묶고 있어. 안 보이니까 선생님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목은 조여오고 손톱은 터질 것 같고 양쪽 어깨에 내려앉으니까 수술해도 수술석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없고 거기를 다 누르고 있으니까 머리도 터질 것 같고 눈도 튀어나올 것 같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귀에는 맨날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 두 손에 힘을 줄라 해도 뭔가 잡으면 자꾸 놓칠 일이 생기고 맞습니다. 그러니 글자를 써도 네가 똑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떤 데는 모르겠다. 이것들을 다 니를 잡아먹으면서 이 줄을 잡고 부친년에 부친 야. 내가 이렇게 앉아서 다리 맞습니다. 짝대기 짚어야 되고. 맞아요. 일은 없이 가세요 아버지. 그냥 하시는 일 잘 해줘. 아픈 거 좀 제발 안 아프게 좀 도와주시고. 오늘은 나도 몰랐다. 가야 될 길이 없어서 못 가고 너도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 못 나가지. 아버지도 똑같은 신세야. 그래 그러다 보니 그걸 살았을 땐 그런 줄 몰랐어. 아버지 워낙 고집이 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성질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고집 너무 완고하니까 말 안 들으면 밥상 날라가지 뭘 다 날라가니까. 맞아. 반찬도 마음에 안 들어 밥상 다 날려버렸어. 맞아. 엄마한테 당연히 소문 날라가지 살림이 한두 번 빠졌냐. 그래. 어머니는 엄마는 내 엄마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. 맞아. 근데 엄마가 어디 가서 좀 빌고 뭐라 하고 내가 앞줄에 미쳐가지고. 맞아. 엄마 어릴 때. 맞아. 왜 그 줄을 못 찾으니까 제 벌을 안 닦아주는 일이야. 아버지, 어머니 지금 몸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. 어머니 좀 몸 좀 제발 좀. 그래, 아버지가 다 하고 엄마도 건강하게 갈 때는 내가 진짜 좋게 해주고. 아버지 꼭 어쨌든 해드리겠습니다. 학벌을 개각신선 해야 돼. 내가 개각신선해야 굉장히 삶이 괜찮아지니까 네가 문을 좀 열어줘 이 뜻이야. 그래서 아직 풀어주도록 해요. 오늘 잠시 이렇게라도 닦아줄 테니까. 친구야. 맞아. 자기 싫다. 친구야. 네가 왜 나한테 왔니? 내가 네 사는 거 보니까 내 신세랑 네 신세 똑같다. 내가 오니까 못 끊어질 것 같지? 그래, 친구야. 목에 달라고 딱 했었다. 그래, 목이 끊어질 것 같고 양쪽 어깨 내려앉고 머리 따로 먹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가니까 진짜 집에 어디다가 목을 갈까 한 번씩 내한테 슴듯하게 느껴. 알았어요. 그럼 맞습니다.
섬뜩하게 느끼고 예. 어, 배들 보이니까 집이 안 튼튼해가 그것도 불안불안해가 고민하면서 예, 어, 줄은 매달았는데 맞아요. 이거 어째 살아? 근데 딱 아, 네가 목을 예. 딱 매달라 할 때 이게 딱 쳤다 하거든? 예, 예. 그래서 아, 네가 목을 예. 안 매달았다는 얘기야. 맞아, 매달 뻔 했는데 예예 맞아 매달 뻔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자고 이제는 나도 풀고 갈 테니 예. 친구야 좋은데 그거나 친구야 근데 솔직히 가지고 친구야 부탁이다 친구야 가기 싫다 모친을 찾아가도 안 되고 어, 마누라라고 찾아가봐도 다 도망가 풀고 예, 지금 현재 예, 어, 내 돈 갖고 다 튄단다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야. 그래서 미안해. 그리고 오늘은 아빠랑 혼자 닦아주고 예, 예. 갈 테니 좋은 데 가게 빌어줄게 친구야. 나중에 네 많이 벌면 내가 한 프로도 예. 나 잘되게 잘되게 해달라 하지 마라. 그럼 오잖아 아니한테 그래. 어. 오지 마라 친구야. 우리 집에 가라 하니까 갈 테니까 후 해라 후 후 후 Yeah.